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분사. 여러분, 제목에 그냥 노란색의 분사가 눈에 딱 들어오시죠? 이 순간 머리가 지끈지끈. 도대체 뭐냐? 학교에서 배웠는데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너무 어렵게 배우면 써먹지를 못해요. 이 분사를 오늘 한 방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한번 보셔요. 지금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고 밑에 보니까 지금 이제 다 떨어진 낙엽이 있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냐. 낙엽하고 무슨 나뭇잎하고 무슨 분사구문이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분사구문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을 바라보실 때 그 시점에서 하는 동작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냐? 끝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바라보면 동작의 가능한 모습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끝났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낙엽은 뭡니까? leaves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갑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나무일 때는 진행 중이에요. falling leaves. 낙엽이 떨어지면 바로 뭐예요? 바로 뭔가 하면 fallen leaves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을 때 falling. 그죠? 예. 그리고 떨어졌으면 이제 과거 분사를 써서 뭡니까? fallen leaves라고 하시면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 떨어졌니? 간단하죠? 이걸 학교에서 현재 분사, 이거를 과거 분사.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뭡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 동작이냐? 끝난 동작이냐? 이걸로 봐서 우린 분사구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가지, 아, 동작이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뭡니까?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불 던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과격하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 불 다 태우고 지금 차에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요, 지금 보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뭔가 하면 불이 타고 있거나 불이 탔거나 불에 탔거나 불에 타고 있는 중일 때 뭡니까? 간단합니다. A burning car. 차가 뭡니까? 활활활 타고 있는 중인 차예요. 자, 근데 다른 차는 뭡니까? 폭동이 끝나고 나면 이미 벌써 불타는 게 아니고 먼저 완료되었죠. 불이 타고 말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A burnt car. 불타버린 차입니다. 여러분, 분사구문 별거 아니죠?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아, 지금 그 상황에서 뭔가 동작이 두 개밖에 없다. 지금 진행 중이냐? 끝났냐? 그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진행 중일 때 바로 뭡니까? burning. ing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끝났을 때 우리 왜 동사 세 개 배우잖아요. 그죠? go, went, gone. 그죠? 이렇게 배우잖아요. drive, drove, driven. 그죠? 현재, 과거, 과거분사. 동사 외울 때 세 개씩 외운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현재, 두 번째는 과거, 세 번째 과거분사.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뭡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a burnt car. 끝나버린, 이미 불타버린 차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사구문 학교에서 배운 그 용어대로 어렵게 어렵게 머릿속에서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이 그림 한 장, 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내시면 어떨까요? 그죠? 나무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머리에 넣으십시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냐? 떨어졌냐? 그랬을 때 떨어지는 중일 때는 잉, 그죠? 이에 바로 뭡니까? falling. 떨어졌다, 그죠? fall, fell, fallen. 그죠? fallen leaves. 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falling leaves냐? 아니면 fallen leaves냐?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바로 원어민 사고로 여러분의 영어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 단어, 그리고 문법, 모든 것들을 리스닝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영어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다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말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에서 그냥 파생될 뿐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심플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어를 단순하고 쉽고 재밌게 여러분 영어가 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에어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